자, 오케이, 갈게요. 아, 이 쇼다니 말. 야, 발, 발, 걸어. 아, 다리도 짧은 게 무슨 짓이야. 제작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데 아니 이게 크레이지잖아. 내가 욕한 게 아니잖아. 내가 욕한 게 책에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크레이지가 미친이 안 좋은 뜻에 자 봐. 수인아 조용해. 자 이게 미친이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razy는 그냥 굉장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oh, so crazy 하면 아 미친놈이 아니고 오 와, 대박이다. crazy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멍청이. 이건 너고. 자 이게 굉장한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알겠습니까? 멍청이. 이게 네 소개하고 있어. 자 그래서 굉장한 음악. 만드는 것들, 뭐, 제작자들,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아니지. 아무튼, 굉장한 음악 만드는 것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작자는요? 아니, 기구 아니에요. 기구. 뭐, 기구라고 해도 되고요. 굉장한 음악 기구들, 이렇게 해도 되고. 좋을 찾았다. 자, new words. 자, listen and repeat the word.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자, 단어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딱 보니까는, 이거 빨래판이야. 너희들 빨래판 본 적 있어? 여기에다가 위에다 놓고 빨래를 했어 옛날에는. 네, 지금은 진짜 있어요? 네. 그래요. 오 맞아요. 특히 너께 냄새가. 아닌데. 자 그래요. 자 첫 번째 거를 그러면 좀 볼게요. 알겠지? 엄마. 자 이게 빨래판이에요. 빨래판인데 자 이거 발음하는 거 좀 볼게요. 엄마. 자 옆으로 좀 봐봐. 자 여기서 끊어. 알겠지? 자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끊고 우와, 자 발음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발음 다 따라 해봐. Washboard. 자 뭐라고? Washboard. 알겠지? 지민아 지민이는 잘 하면 잘 보면서 잘 써야 돼. Wash. Wash. 자 washboard. 오케이. Washboard. Okay. 자, wash가 뭐죠? Wash가 씻다죠, 씻다. Okay. Wash가 씻다잖아, 씻는 거. 아따, 너 잘 씻어 안 씻어? 잘 안 씻나고? 자, 이게 씻다고. 자, bold 있죠? 이 bold가 판이에요, 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씻는 판이라는 말. 오케이? 씻는 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빨래판이 됩니다. 씻는 판이라면서요. 그래서 씻는 판이 빨래판이 된다고. 오케이? 우와, 나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거 다 같이 해보자. 바래봐. 자, 이게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야구 이런 거 할 때 그 스트라이크 하죠? 그지? 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뜻이 뭘까요? 치다. 그렇지. 치다. 이렇게 치다라는 뜻이야. 치다. 치다. 스트라이크. 치다. 치다. 뭐 때리다. 뭐 뭐냐? 그런 거야. 치다가 다른 선생님. 너가 보라는데? 니네들도 있어. 구독 시키네. 지금 보지 마. 아니, 보지 말고. 선생님 떨어뜨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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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왔어요 왔어요. 아 기억 안 나. 수업해야 돼. 자 스트라이크 때리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거 할게요. 자, 세 번째 거, 자, 다 같이 읽어봐. 자, 탭, 탭이요, 탭. 자, 탭은 뭘까요? 탭은 이게 두드리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다. 발로 두드리다고 할 때, 탭, 탭, 탭. 아, 근데 손으로 되는구나. 자, 두드리다. 적으세요. 두드리다. 두드리다. 자, 두드리던데, 너희들 혹시, 이거 들어봤나? 탭댄스 혹시 들어봤나? 탭댄스? 탭댄스 안 들어봤니? 탭댄스. 자, 탭댄스가 뭐냐면 아까 이거 흰말로에서 소리 내는 게 뭐냐? 아무튼 탭댄스라고 이렇게 발로 두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해봐. 자, 이게 스크레이프예요. 스크레이프. 자, 발음 뭐야? 적어. 자, 이거 적어. 자, 스크 스크레이프의 뜻이 뭘까요? 자, 스크레이프는 긁다, 긁다. 자, 잡으세요. 긁다. 자, 스크레이프, 긁다. 자, 그래서 빨래판 이런 거를 빨래판 이런 거를 긁어서 소리를 내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 거 있죠? 자, 다섯 번째 거 가르면 이거 조금 이제 신기합니다, 이거는. 자, 이게 TH 있죠? 네. 그래서 TH가 번데기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뜨, 봐, 뜨. 네. 자, 그러면은, 자, 발음을 한번 해보자. 자, 띵 해줘. 띵 해봐. 띵. 자, 이제 살짝 혀를 깨물어. 이렇게. 그 다음에, 띵. 가, 띵대요. 띵. 그 다음에, 보. 뿌. 자, 띵, 보. 띵, 보. 오케이, 알겠지? 거기다가 적어. 띵, 보. 띵, 이게 번데기야, 번데기. 띵보, 띵보. 자, 띵보 이거 뭘까요? 이게 손가락에 끼는 거래요. 너희들 바느질 할 때 내 부모님들이 뭐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거 뭔지 알아? 두 글자인데. 골무. 그렇지. 이게 골무예요, 골무. 자, 적으세요. 골무. 골무? 골무, 골무. 그, 너 이제 부모님,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느질 하실 때 이제 뭐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신 거 그런 게 골무예요, 골무.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쇠로 생긴 뭐 그런 거지. 이걸 손가락에 끼고 소리를 내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자, 이거는 ring이죠, ring. 그죠? ring 이게 뭐 소리가 나다. 이건 이제 뭐 반지. 그치. 반지라는 뜻도 있고. 자, 그 다음 거로 해서 가도록 할게요. 링? 링이? 뭐, 소리가 나다. 소리가 나다. 야, 니들.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둘다 빨리 와. 일로 와. 일단 한 명씩 가. 저부터 갈게요. 아, 너 앉아. 빨리 수업 들어. 자, Crazy Music Makers. 자, 이거.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You can eat soup. 수프요, 숲. 스프, 자, 숲. With a spoon. 이게 이제 스푼이에요. 오, 왜냐면 스푼. 자, 첫 번째 거 해석해보자. 자, 해석 어떻게 됩니까? 너는 먹을 수 있다, 스프를. 너는 먹을 수 있다, 스프를. 스프를. 자, 뭐를 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맞죠? 그지? 자, 스푼이 숟가락이니까. 자, 숟가락을 가지고 너는 스프를 먹을 수 있다. 자, 일단 나온 게 숟가락이에요. 근데 숟가락이, 그런 악기, 음악 악기가 될 수 있대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문장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다 같이 읽어. 자, 시작. You can use a washboard to wash your clothes. 첫 번째 거 어떻게 했어? 네가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해. You can use a washboard to wash your clothes. 자, 맨 마지막. clothes? 이게 clothes예요. Clothes. 땡주야, 좀 보여줘. 자, clothes.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해 봐. 자, 너는 자, 사용할 수 있다. Can use는 너는 사용할 수 있다지. 자,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빨래판을. 자,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빨래판을. 이거 to 있죠?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저거 뭐뭐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뭐를? 너의 클로즈가 옷이에요, 옷.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잘 적었지? 너의 옷을. 너의 옷을 씻기 위해서. 처음부터 찾았어. 해봐.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빨래판을, 씻기 위해서. 너의 옷을. 너의 옷을 빨래하기 위해서 너는 빨래판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왜? 이거 음악인데. 여기 밑에 나와요. 밑에 내용이. 알겠지? 일단은, 맨 처음에는 스푼이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워시보드가 나온 거야. 빨래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푼하고 워시보드 이런 걸 이제 악기로 사용한다 이거야. You can eat soup. 잠깐만. 잘못 눌렸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문장 있죠? 자, 세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으세요. 시작. You can push your foot. You can put a bell around a cow's neck. 이게 neck이에요, neck. 알겠지? You can put a bell around a cow's neck. 자, 이거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 해석하면은 너 그거 소리 그거 줄여. 자, 요거 해석해 보자. 자,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푸시 뭐였죠? 푸시 노타였지, 노타. 여기서는 노타가 여기서는 뭔가를 다는 거예요. 달다. 너는 잘 봐. 이게 달 수 있다예요. 너는 달 수 있다. 너는 달 수 있다. 자, 너는 이게 can push이 그렇지. can push 합쳐져서 달 수 있다. 자, 너는 할 수 있다. 자, 어느 한 종이야, 종. 벨이 종이에요, 종을. 자, 종을 너는 할 수 있다. 자, around. 뭐뭐 주위에. 아니면 뭐뭐에 해도 돼요. 뭐뭐에. 뭐뭐 주위에. 뭐뭐에 이렇게 해요.
네네, 뭐에 한 자, 카우가 뭐예요? 소 소지 소 아, 한 소 apostrophe 했으니까 의지 한 소의 자, neck 있죠? neck이 뭐예요? neck neck 이거잖아 목이잖아 목 오케이? 한 소의 목에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뭡니까? 너는 타는 게 아니고 달 수 있다. 종을 어디에다? 소의 목에. 너는 소 있고 소 목에다가 이렇게 종 이거 달려 있잖아, 맞지? 땡그랑땡그랑 돌려달라, 맞지? 자,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거. 자, 좀 해볼게요. 자, 이거 해보자. 시작. You can also use. 자, 이게 these예요. 자, these. 이 th. 여기서 th는 그 돼지 꼬랑지 발음입니다. the. 자, these. 그 다음 여기 th 있죠. 여기 th는 번데기 발음이에요. the. 오케이? 그래서 these. 그 다음에 things. 아, things. 자. things 그다음 to make music 그렇죠 to make music이라고 나와있대요. 그래요. 자, 이거 해석해볼까요? 너는 여기서 also 있죠. 그렇지. also 또한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배운 거예요. 네이버부터 시작하는 게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기억을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너희들 그만큼 배우고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뭐예요? 너는 can. 아, 여기서 너는 또한 can use가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너는 또한 뭐 할 수 있다. 자, 해석해봐.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아, 그럼 뭐 너는 can use가 이게 또 그러니까 너는 하고 또한을 해석을 먼저 하고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어?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숟가락, 빨래판, 그 다음에 종이 있잖아요. 요 세 개인데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자, these 있죠? these things가 저거 these는 이 this가 여러 개 있을 때 these가 되거든, this. 그래서 이것들인데 자, 이거 저거 봐. 이러한 것들을 저거 이게 이러하냐 이러한 저거 these가 이러한 자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자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라 그랬지? 숟가락 빨래판 종 알겠어? 나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 숟가락. 이러한 것들이 이거 세 개라고. 숟가락, 빨래판, 종. 어? 그래서 넌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투 있죠? 여기 투도 뭐예요? 원막이 위에 있어요. 위에서. 알겠어? 뭐 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어? 오케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그렇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영화 봐요. 영화 봐요. 안 돼요. 시간이 네? 시간이 아직 좀 있어요. 3분인데요? 금방 3분 봐요. 자, 이거 좀만 하고 할게요. 자, 읽으세요. 자, spoons are 자, 끝. 자, 이게 instruments인데 잘 봐. 자, 여기서 끊을 테니까 잘 적어. 잘 봐, 여기. 자, instrument 여기 instruments 여기 t에다 s 붙이면 s가 아이고, s가 됩니다. s 이렇게. 그래서 저거 발음이 in
스, 트, 어, 아니, 다시, 인스, 어, 인스트루, 인스트루먼스가 돼요. 왜, 인스트루라는데 왜 트라예요? 아, 인스트, 인스트잖아, 스트. 스트루, 스트루.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요거, 어,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 인스트루먼츠. 먼츠.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은, 어, 한번 이제 읽었으니까, 자, 해석해보자.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들은, 자, 여기서 비동사 나오면, 뭐뭐 이다라 그랬지. 숟가락들은 뭐뭐 이다. 그쵸? 어, 숟가락들은, 자, 뭐? 좋은, 숟가락들은 좋은, 자, instruments가 아까 뭐랬지? 악기라 그랬지, 악기. 자, 여기다 적으세요. 숟가락들은 좋은 악기들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악기야, 악기. 알겠어요? 그래서 숟가락들은 좋은 악기들이다. 알겠지? 어. 자, 숟가락은 좋은 악기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 그 다음 문장까지 하고 어, 영화 볼게요. 오케이. 자, 다 같이 시작. 자, 자, 읽으세요. 자, 읽어보자. 자, you hold two spoons. 자, 이게 between이에요. 자, between. 자, between. 자, between. 자, between. 자, between your fingers. 자, fingers가 됩니다. fingers.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너는 자, no. 매달리는 거는 hold on to 이게 매달리는 거고 hold는 잡는다 그랬잖아. 잡는 거라고 했잖아. 이제 뜻이 달라. hold on to하고 hold하고 달라. 자, 너는 잡는다. 자, 뭐를 두 개의 숟가락을 어, 너는 잠깐 두 개의 숟가락을 어, 자 여기 between 있죠? between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 그렇지 주현이 잘 알고 있구만 적으세요 between은 뭐뭐 사이에요 뭐뭐 사이에 자 뭐뭐 사이에 자 뭐 사이에 너의 손가락들 사이에 라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다시 너는 잡는다 두 개의 숟가락을 너의 손가락들 사이에 알겠습니까? 자, 너의 손가락 사이에 숟가락을 두 개를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자, 됐고요. 그러면은, 어, 볼게요. 자, 어, 너희 둘, 지, 어, 현주랑 지우는 책상 원래대로 하시고, 어, 그래요. 일단 볼게요. 너 이제 뭐 먹었어? 주말에 뭐 먹었었나? 어, 그래요.